여기 오면 안 되는 거잖아. 네가 여기 올 자리는 아니잖아. 내가 문 열어놨잖아. 나오라고. 왜 아파? 너 여기 있고 싶어? 야, 너 진짜 풍경이 닮았다던데. 왜 꼼짝도 안 해? 풍경이 닮았다니까? 하는 짓이? 근데 왜 네가 풍경이 하는 짓을 하냐고. 여기까지 들어와서 꼼짝도 안 하고. 제 오늘은 초파일 끝나고 기리밭에 나왔어요. 조금 한가해져 가지고, 예.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. 아, 햇빛이야. 그래서 기리밭에 기리도 잘 자라는가 궁금하기도 하고, 얼마나 잘 여물고 있는지 보고, 또 주변에 또 풀들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이제. 아, 미리 이제 풀보다 먼저 그 비료가 자랐으니까 풀들이 못 자란 거죠. 안 그러면 엄청 날 건데 한번 얼마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리 기리밭에 우리 기리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제 곧 넘을 것 같습니다. 잘 자라고 있죠? 전동치면 큰일 납니다. 쓰러지면은 이건 추사하기 어려워가지고요. 골탕 먹습니다. 제발 좀 참거라. 내가 추수할 때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. 이렇게 이제 이 길이가요, 이렇게 여물었어요. 이렇게 전체가 다 길이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, 아 이게 요거 보세요. 될 거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. 조금 가쪽에 어떻게 뿌리다 보니까 여기는. 여긴 길이가 좀안 뿌려졌어요. 이런 거는 낫으로밖에 못해요. 조금만 더 여물면 이제 추수가 될것 같네요. 얼마 안 남았어요, 추수가. 길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. 900평인데 거의 빈틈이 없이 자랐어요. 길이가 뻥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점심 오이대찜하고 해서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또일좀 하고 나면 목 말라갖고 지금 계속 바쁠 때는요, 과일 몇개 들고 가서 일하고, 또 과일 먹고. 짭짤이 토마토인데요. 전 사실 토마토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, 이렇게 밭에 나올 때는 그냥 들고 와서. 엄청 잘 자랐어요. 풀이 못 자라게 됐기 때문에.
요거 베고 나서 또 벼 심을 거니까 제가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요. 그냥 이렇게 풀이나 베면서 새우를 낚아야죠. 새우를 낚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한번도 어우 엄청 더운데 으아 오늘 왜 이렇게 완전히 이거 땡볕에 내리꽂는데 에? 큰일 났네. 너무 심한데. 아이고. 아무리 노동꾼이라 그러지만. 아이고. 거의 초죽음 상태에. 없으면 부자 안 될 농부 하나도 없다도 그랬는데 자풀은 정말로 잘 자라요. 눈 깜짝할 사이 자라죠. 풀 제쪼제치면 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마어마한 독소로 작용하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풀을 베죠. 그러니까 낯이 무뎌졌어요.
아이고, 낚아는 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, 오늘은, 아이고, 한쪽은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. 생각보다. 2시에 여기 밭에 와가지고, 지금 2시간 반 정도 했나요, 일을? 낫질 했습니다, 가에. 다 풀 뱄어요, 낫으로. 해놓고, 조금 남았어요, 조금. 다 했어요. 이 900평, 900평에 다 했는데, 목이 말라서, 이제 오렌지 한 잔 하나 먹고요,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이제 곧 이거 길이 다 여물고 나면은요, 이제 벼 나락 심어야죠. 이모작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건강한 먹거리를 조금 노력해서 싸게, 제가 내놓는다면 이익 되지 않을까요? 누군가는 뭐 제조제 친 나락이나 야간친 나락이나 뭐 관계없이 수매를 하긴 하는데, 그래 섞이더라도 건강한 먹거리가 섞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, 그래 희망을 가져봅니다. 아, 뭐야. 동네도 나락 심고 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못하게 되고,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나락 농사,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저는 숙녀의 신분이지만 좀 신양에 일조하고 싶습니다. 그냥 제가 힘 닿는 한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싶어요.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, 제 스스로 선택한 거죠. 아, 피가 있네. 뽑아야 된다. 집중도 좀 식었고, 마무리하고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가야죠. 요즘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군불도 이틀에 한번 떼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불 안 떼고 어쨌든 여기 마무리 해놓고 가야죠. 큰일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, 그것을 찾아서 이제 마무리하고요. 이제 이거를 이제, 길이를 이제 추수해줄 만한 기계를 또 이제 그 기계 해줄 사람을 또 찾아야 됩니다. 그때는 바쁠 때거든요. 그때는 나락 심을 때라서 잘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. 그거를 이제 좀 잘 맞춰야 되고요. 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. 기리나무 밭에 와가지고 풀 다 뱉고요. 이제 조금 갓길에 있는 풀 좀 마무리하고 들어갈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승주였습니다.